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the most,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overlay에서 뭐냐면 대안의 about의 뜻이에요. 자, planned가 과거분사죠. 계획되어진, the breakability, 단절성. 영어로 되어있네요. 네, breakability는 원래 단절성이라고 잘 쓰이는데 여기서 고장으로 의역하겠습니다. 고장은 땡땡 동격이죠. 자, designing, 디자인하는 것인데 제품을 자, with artificially, 인공적으로. 자, 그 다음 limited 과거분사로 제한되어진. 자, 제한되어진 useful life. useful life가 해서 유용한 삶이라고 보다는 여기서는 제품 수명이라고 의역하는 게 좋습니다. 제품 수명인데 is that of, that이 말하는 것은 useful life예요. 이 제품의 사용 생명인데 of light bulb예요. light bulb는 전구. 바보. 전구에.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은 일단 못 들어가죠. 전구 뭐 일단 원인 인과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인과관계 없으니까 넘기면 돼요. 일단 A는 아니에요. 자, 그럼 B하고 C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오늘날 150년 후에 전구가 발명된, 일단 전구가 들어가니까 좀 말이 되죠. 자, 이것은 너무나 시리어스 때, 너무나 심각해서 뭔가 뭐 난리를 부려야지 너무 심각했단 말이 나오겠죠. 일단 하면은 B로 들어가면 되고, B부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150년 후에 전구가 발명되어진 PP, 수동으로 썼죠. 자, average는 평균. 자, 그 다음 현대. 자, 그 다음 incandescent bulbs, 몰라 돼요 이거는. 백열 전구. 자, 오늘날의 현대 백열 전구는 last가 동사예요. 자, 지속되는데 150시간을. 자, 그래서 왜 거기에는 백열 전구가 자, in 리버모어 캘리포니아에 있을까? 자, that 이 전구인데 that으로 적어놨죠. 자,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non-stop 멈추지 않는, 110년 동안 멈추지 않는 전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 175시간, 750시간밖에 안 되는데 질문 떠졌으니까 바로 it's because로 들어가면 되죠. 이것은 너무 심각해서 말이 안 되죠. 일단 BAC입니다, 순서는. 자, it가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네, 최대 50시간 지속되는 것은 왜냐하면 in 그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 지속이 없는 것으로 가야 돼. 지속이 되는 게 없는 이유는, 자, 왜냐하면 1924년도에 제네바에서 모든 전구의 manufacturers 제조자들이 자, 가투게들 했어요. 그럼 모였어. 자, 그리고 created 만들었는데 카르텔은 기업 연합. 아유, 발음이 계속 꼬이네. 기업 연합을 만들었어. 보통 카르텔은 여기서 담합이라고 해요. 자, at the time, 그 시절에 콜드는 뭐뭐라고 불리는 과거분사죠. 자, 포에버스라고 불리는. 자, 투컷은 투부정사 부사예요. 부사의 목적으로 컷하기 위해서란 말은 여기서 뭐냐, 리듀스의 뜻이에요. 줄이기 위하여. 자, 삶인데 라이벌브의 삶을. 자, 바이아인지 수단으로 함으로써죠. 자, 만들므로써 필라멘트를. 필라멘트는 전구에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선을 필라멘트라고 하죠. 자, 필라멘트를 less 빈칸 주의하시고 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 then 뭐더라? 그들이 need to be. 자, they가 말하는 건 필라멘트요. 필라멘트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보다. 자, 그 다음 라이트벌브들은 우드번. 우드는 과거의 불규칙 습관. 뒤에 타곤했었다. 번아웃은 소진되다.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더 빨리. 자, 그리고 카르텔 이 기업 연합들은 쿠드 조동사 동사원형. 더 많이 팔 수가 있었어요. 더 빈칸. 빨리 죽어야지 더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필라멘트죠. 여기서 필라멘트가 굵게 만들면 굵게 만들수록 더 오래 가고,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그래서 띵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얇게 만들수록 빨리 더 죽어버리니까. 자, it was so serious that, 너무나 심각해서 가져 진주어죠. 자, 제조자들은 were fined 되었어. fined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벌금. 아유, 잘 안 들어가네요. 자, 벌금이 물려졌다. 자, 벌금이 처해졌는데 만약에 그들의 전구가 라스트 지속된다면은 1500시간 이상 하면은 카르텔에서 기업연합에서 벌금 물렸단 말이에요.
1924년도에 자, 평균의 정구들은 지속되는데 대략 2500시간을 자 within a decade는 100년이죠 100년 안에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뭐예요? average light bulb요 자 평균 정구들은 1500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구들은 주어 생략 구조고 has since 그때 이후로 감소해 오고 있다 계속 전구법 오늘날에 750시간으로 자 그래서 요렇게 돈을 많이 벌어 먹다가 이번에 LED 전구가 나오면서 갑자기 많이 바뀌었죠 다 LED로 바꾸면서 굉장히 오래 가죠 LED는 그런데 LED에서 들어가는 제품을 또 안전기라든가 이런 걸 또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얘들이 또 대가리 써갖고 자 여튼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2년 3년 있어 배터리 죽어버리게 일부러 일체형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야지 이런 사기에 안 걸려요 자 여튼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를 통해서 본 계획적인 노후화의 사례